자, 여러분, 이제 제3편 정비법을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이 6문제 나오죠. 근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전략적으로 이 법은 좀, 한 3문제 맞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온 파트를 위주로 해서 정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정리했고, 도시개발법 정리했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 정비법은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본 시험에서는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나오므로 점수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급, 하급은 그래도 쉽게 나오니까 그것은 마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체크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356조로 들어가죠. 이법 6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두세 문제 이렇게 마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공부하십시오. 먼저 이 법에서 바로 용어의 정의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철저한 정리를 해서 점수화시키기 바랍니다. 이미 기초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리한 바 있죠? 함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11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쭉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을 할때 시행자가 중요하겠죠.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냐 이거죠. 시행자. 그 시행자 중 조합이라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조합은 재개발, 사업할 때, 재건축, 사업할 때만 만듭니다. 그래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하죠. 여기에서 꼭 함유 나오니까 이것도 아주 내용이 쉽게 나오므로 여기서도 점수를 획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어 정의 나오면 꼭 맞춰야 되겠고. 조합에서 문제 나면 꼭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법의 시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시행 방식. 그래, 이 사업 시행 방식. 사업이라는 게이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죠.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공공 재건축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마다의 시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행 방식이 출제가 유력시 돼요. 그래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이 다섯 개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정리해서 점수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법에서 중요한 계기, 관리 처분 계기예요.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대지,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가, 내용 같은 거. 그리고 작성할 때 기준, 수립 기준, 이런 것들. 그래, 관리 처분 계획이 아주 중요해요,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에 따른 인가를 내주는데요. 인가 받고 나서 분양해 줍니다. 분양해 준다, 이걸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가 11개 있다고 했잖아요. 11개. 이것은 기초과정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기초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빠른 속도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비구역이란 게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 했고요.
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모두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데 주관경 개선사업이 있고 거기에 세 가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섯 가지로 이렇게 수정해 보세요. 용어 정의해서 다섯 가지. 크게 보면 세 개 더 세분하면 다섯 개 되죠. 그래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넘어가서 보면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의 의의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1번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을 극혈하고 노블랑식으로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뭐냐 그러면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짝짓기를 잘 넣으십시오. 단독주택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관경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짝짓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랑식으로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이다.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꼭 쫙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공적 주체가 등장해서 하면 그걸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죠. 공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가로 1번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 약속으로 시장군수 등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죠.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해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없는 섬들이 들어가서 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 공급을 하게 되죠. 얼마를 공급하느냐? 2번.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한 나머지 주택수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택,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넘어가셔서 재건축 사업 중요합니다. 양호 밀집했다 포인트 잡아라 그랬죠? 정비 기반수를 양호한데 노블랑춤에 해당하는 공동체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다. 이런 재건축 사업을 공적 주체가면 공공재건축 사업을 한다. 2.1번 시장군수 등 토지 주동사 등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공재건축 시행자로 한대 그네들이 사업을 하면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바로 직접 추진을 합니다만은 공적 주체가 들어와서 하면 그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래요. 공적 주체라는 것은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을 말하죠. 이렇게 공적 주체가 재건축한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하면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수 현황을 고려해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수장을 건설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노블랑축물에서 1번, 2번, 3번, 오른쪽 4번까지가 노블랑축물인데 특히 디귿, 3번의 디귿, 해당 건축물을 준공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에 보수 보관에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블랑축물이고 그거하고 4번의 기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도시 미관을 저해 노화된 건축물로서 준공 등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도 노블랑축물 된다. 그리고 가로 4번과 5번 구분하라고 그랬죠.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 이용시설을 구분하세요. 꼭 받으시고.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 토지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법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 토지 주택단지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넘어가서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또는 옆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8번 사업시행을 읽어보시고 9번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정비법상 토지 등 소재의 뜻 아주 중요해요. 토지 등 소재란 1번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재와 건축사 지상권자가 말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 노 나대지 소재도 노 건축물만 소유자 노 동시효권이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만 한다. 그리고
11번,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정관을 만들어서 하고, 조합하면 정관, 정관하면 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서자면 규약을 만들어서 하고, 시장, 군수, 토지, 지통사 등 이런 신탁업자가 하면 시행규정을 정해서 한다. 짝치기. 여기까지가 용어청인데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속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비기반서를하고 공동이용서를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 이 공동이용서는 주민들이 그 사업장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을 이용하는 놀마작새집 구경 타가수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그 기초과정의 정비법을 꼭 좀 잘 봐두세요. 자, 362페이지. 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절차가 있는 것이죠. 절차. 그 큰 줄기의 절차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 안에 큰 도시들의 노후불량층 밀집해 있다 그러면 그 측을 밀어서 하는 것이 정비사업이죠. 그때 막 하겠습니까? 미리 이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청에서요 계획을 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죠.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그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장관이 계신데 그자가 국장이라고 그랬죠. 국장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시에 무슨 지역은 재개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을 정책계획서 담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국토교통자 국토 전체에 대한 그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짜라. 이게 바로 기본 방침이죠. 그래 기본 방침을 10년에 내다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이 방침에 맞게 바로 각각 큰 도시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께서는 자기 지역에 대한 이런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 계획서를 짜는데 그걸 기본계라고 했죠.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기본계 이거 특히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를 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온다. 이미 기초과정 속에서 잘 봐뒀죠. 자, 그거 보면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쓸 건지 아니고요. 이네들 몇 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냐?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냐? 5년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봐두시고요. 이 기본계획단은 어떤 정책 내용을 포함하냐? 먼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집어들어라. 사업의 계획기간 정해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지읒, 정비구를 지정할 예정이 구인 정비 예정계획 계략점 범위와 그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운도 밝혀줘라.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즉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서 설치계획, 주택수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존의 관리 방향. 이런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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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내용은 이 계획 속에다 집어들지 않아도 되냐? 바로 저 박스 안에 지읒,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 구역,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이 내용은 기본 계획에다 포함하지 않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생활권 설정, 뭐 생활권 주거지 정비 이 방향 이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지읒하고 치읒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읽어두시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는 주민에게 공람시킨데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하면 되냐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듣기에서 보내면 60일 의견시 이렇게 받으시고요 60일 그 다음에 협의 심의 걸치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 보시고 특히 그 이 정비계획을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이 수립했다면 그때는 도시장한테 쓰임받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경우는
도울산이 믿어 술바지 안 한테 그러면 술바지 안 한테고요. 그런 말씀은 술배 가지고 도울산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립했다면 고시하죠. 그리고 우리 일반인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수립권자들은 모두 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4번 나와 있죠. 도시점주강형 정비 기본계 약정 기본계라는데 기본계 수립권자는 기본계 고시했다면 국장한테 보고를 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남을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맞게 또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 고시됐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A종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돌아가면 정비계획을 다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반이라 합니다. 위반해 가지고 이 계획의 내용을 결정 고시함으로써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인 정비국도 지정 고시가 이루어져 있게. 그 내용 366페이지 보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국 지정이 나와 있죠. 정비계획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사업의 명칭, 기업, 정비구역과 그 면적, 토지등 소재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 그 다음에 이응, 세입자의 그 주거대체, 사업시행 예정시기. 그리고 쇼. 저 CC, 국토계법상 그거 통과해도 되겠고, 저 키읔, 국토계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상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 작성일은 작성 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이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의 지정원자는 지임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임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 나머지 통과하고 쭉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 368페이지 1번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변경해서 나갈 때 주민의 의견 수렴차 공람을 시키는데요. 30일 이상 공람시킨다. 아까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기간이 14일 이상인데 이 정비계획의 공람기간은 30일이다. 이거 30일 이상이다 받으시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60일 의견 유시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한장 넘어가서 보시면 370페이지 그 5번이 나오죠. 5번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된 배상지게 나오는데 이것도 두번 시험에 나온 바 있는데 또 이걸 다 본다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통과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373페이지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앞서 미리 안전진단을 거치게 돼요,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만. 재건축 사업만. 자, 313페이지. 그러면 안전진단은 언제 하는가?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A종계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리한테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2번 바로 다음에 해당이 실시해 나가라. 어떨 때냐? 동그라미 기억만 봅시다.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A종 계획 유치한 건축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우리 단지껏 실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실시해 나가냐? 10분의 1 이상 이 수치만 봐두세요. 하나 맞다. 얼마 이상의 동의서 들고 실시를 요청하면 실시에 나가느냐? 10분의 1상이다. 이 수치. 남의 통과해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요청이 있는 앞도 30일 내에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요청인한테 통보해 줍니다. 30일 내에 받으시고, 30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준게 아니라 실시한다, 만다, 이것만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것도 받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만약 안전단을 실시하게 된다면 대상이 뭐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그 대상합니다.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만큼 틀리겠어. 공동택이 있다, 뭐 상가인 근린생활소 있다, 유치원 건물이 있다, 또 경로당 건물이 있다,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다. 이걸 싹 묶어서 건축물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가, 리을, 미읍, 이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야 돼. 이미 기초과정서에서 봤으니까 읽어두시. 붕괴된 거, 기역. 2번, 사용금지 때려놓은 거, 디귿. 노블랑 건축물 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리을, 침노 등 기반설치를 하여 불가피하게 정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 건축물, 미음, 안전 등급 이미 D급으로 E급으로 받아놓은 건축물이라면 이것도 안전단 실시할 필요 없다.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면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돈 주고 맡기는데, 가로 2번 오른쪽에 넘어와 봐요. 어떤 자에게 이 돈을 주고 맡기냐? 안전진단 전문기관 박스 안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다 맡깁니다. 돈 주고. 그러면 그네들한테 돈 주고 맡길 때 누가 돈을 주느냐? 374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있죠.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정비개입 이방권자가 정비기금으로 부담한데, 아까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들었다, 10분 이상 동의서 준비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를 봐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오른쪽에 넘으셔서, 이 안전진단 실시에서 결과서 나왔다, 그거하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상 지역여건 세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세 가지를 검토해서 그 정도 보시고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5번이 나와야죠. 이렇게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정부구역 지정시했다? 그러면 이 구역은 이제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가 되죠. 그래서 이 장소 자동적으로 보다 계획적 체계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장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성 간주됩니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성 간주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요. 이 정비계획 내용이 있다, 아까 국토상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사항도 포함해서 이걸 결정고시했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 간주가 된다는 거.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국토개혁법상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에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결정 고시가 되거든요. 이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할 때,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할 때, 정비계획의 내용을 다 집어넣었어야겠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딱 결정고시하면 이 구역은 정비구역이 됩니다. 마지막 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2번.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은요, 정비구역을 분할지정, 결합지정, 또 통합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정비를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서로 연접한 정비를 하나의 정비로 통합 지정할 수 있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을 정비를 하나의 정비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정비를 지정할 때 바로 분할 지정, 통합 지정, 결합 지정 다 할 수 있다. 세 가지. 가로 3번. 이미 기초과정서에서 그거 잘 봤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이 안에서 행위장이 갈린다. 제한된 행위가 7가지가 있다. 그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고 나서 그걸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이 7가지가 건공, 토토토물이 있다. 2가지 있다. 이 정비관에서 행위자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관에서 행위장과 대동소에 딱 2가지만 차이가 있다. 정비구역은
건축물, 가선축물로 대수는 허가대 사항이에요.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허가대 사항이죠. 근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은 건축과 대수원과 용도는 다 허가대 사항이지만 여기는 노후분양지 많은 장소니까 좀 크게 고치는 대수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아. 특히 토지분할할 때는 허가받지만 토지합병은 허가대 사항이다. 물건을 살 때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살 때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 충무골재, 식재도 허가 대상인데 특히 경작지에서 임시할 때 허가 대상이다. 이런 것들.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허가받는다. 이거 좀 봐주시면 되겠죠. 변경할 때 변경하고 또 받았지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기득권 보도 도시구역과 똑같아요.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 이미 적법 절차인 허가 등을 받아 이런 것들 한 자들은 또 허가받는 게 아니라 30일에 신고하면 된다. 이 정비관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정비법상 허가 받았다면 국토개발법상 개발의 허가 받은 것 간주한다.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로서 원상회복명을 받게 되고 명령을 의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주차하고 그 후 비용을 위반자에 내게 하는데 다만 형사고발당하면 여기는 좀 약하게 처벌하죠. 정비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대요. 도시개발구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있죠. 7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과 거의 같은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노후분양지 많으니까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한다. 그때는 허가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가로 3번 정비관의 행위 제한 잘 봐두시고요. 허가 대상 7가지 봐두시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7가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두시고 가로 4번 기득권 보호했죠. 특히 동그라미 4번 정비 A종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여기 정비구역이라든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인 정비 A종구역 여기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 꼭 봐두세요.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가로 5번 자, 이 정비 A종구역 정시로 정비로 지정되지 않는 A종구역이라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그리고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바로 지분적 얘기가 가능한 토지 분할하고요. 건축물 건축 이 두 가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비 A종구역이고 또 정비를 지금 수립 중인 지역이 있다. 정시로 정비를 지정하지 않은 수립 중인 지역이 있다. 그러면 특유수 유입을 방지하고 비경쟁 건축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원칙 3년 동안 아참 1회 1년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수치를 꼭 받으십시오. 이 제한을 해놓은 지역에서 이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3년, 1년에 한 차례 연장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예제 2번 보시면 그 P, Q, Q 이런 게 나오는데 Q가 오타가 들어왔으니까 삭제를 해버렸어요. Q, Q, Q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바로 편집하면서 잘못 끌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허가권자 시장 군수인데요. 시장군수 등이 허가 신청받아 허가 내주고자 할 때는 이 안에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 의견을 면제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가 나오는데 이 해제 파트는 자, 이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행위장에 가야죠. 이렇게 딱 지정고시 놓고요. 사업이 지연되면 이것도 해제를 해나가도록 합니다. 법에서. 야, 풀어버려라 이렇게. 사업 하지 않으면 풀어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정비구역이 정고시됐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질 때 주로 어디다 지정합니까? 그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A종구역 있잖아요. 정비 A종구역에 대하여 여기다 지정하죠.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해서 그때 이런 A종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건만
몇 년에 이 수립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바로 이 예정구역을 풀어버렸냐? 3년입니다. 3년이라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은 예정구역은 바로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을 정시로 지정할 자가 안 했다. 그리고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뭐 광시한테 정비구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 예정구역을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풀어버려라. 3년. 거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의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정구역을 해제해버리라. 그래서 해제하지 않기 위해서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를 지정하셨다 합시다. 이렇게 정비를 지정하셨다면 여기에서 야, 재개발하겠다라고 지정고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건축 사업하겠다라고 지정고시할 수가 있겠는데. 정비를 지정고시할 때에 재건축 사업하겠다라고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지정고시 했다면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 등이 토지 등 소자가 재개발 정비 사업자만 돼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합 안 만들고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자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조합만 돼서 합니다.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2년 이내에 추진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회. 조합설립 추진회를 구성해서 시장공사한테 승인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승인청하지 않으면 이 구역 해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기간 내에 승인청했다면 승인을 받아가겠죠. 그래서 추진회가 구성됩니다. 이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를 또 신청해야 돼요. 이 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3년에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구역 해제버려라. 만약 설립인가 신청했다 합시다. 그래서 인가 받았다 합시다. 그리고 30년에 등기해서 조합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 조합이 탄생됐다. 그러면 조합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3년 이내에 여기 조합설 인가 신청할 때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인가를 신청해라 하고 있어요.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이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니은에 A 승인청하지 않으면 그럼 2년. B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이렇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시장공사한테 지원받아가지고. 그랬다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추진회를 안 만들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설립인가를 신청하는데 그때는 3년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C. 이 추진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승인 떨어졌다. 그럼 추진회는 승인 받고 나서 몇 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느냐?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 설립인가 떨어지고 나서 몇 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느냐? 3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정비 사업자가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지네들이 직접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시행자가 됐다면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늦어도 5년 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이 구역 해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ㄷ에 나오죠. 토지등록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일 때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해제해버려라 이렇게.
만약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됐다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니까 바로 이쪽으로 흘러가면 돼요. 똑같아. 승인청은 2인용, 그렇지 않으면 해제. 승인 떨어졌다면 2인의 조합설 민가 신청, 그렇지 않으면 해제. 인가 받고 나서 3년에 사업식 인가 신청하면 해제. 만약 추진을 고수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설 민가를 신청한다. 그러면 3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 이렇게 돼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 통과해 되겠습니다. 가로 3번을 넘어가셔서 보면 해제 효과가 나오죠. 해제 효과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적 기반, 정비 기반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다시 원점으로 복귀됩니다. 환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받으십시오. 그 정도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저기 384페이지 가로 5번만 봅시다. 공공재개발사업의 A정구역 지정 해제에서 정비구역 지정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 A정구역이 지정 고시 됐나부터 2년이 됐나까지 그 A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또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아니하면 그 2년이 됐날 다음날에 A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는 것. 다만 지정구역은 1년에 1회 하나요. 1년을 보면서 A정구 요청을 연장을 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가로 2번. 가로 2번을 보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 지정 신청이 나와 있죠. 그 밑에 3번을 하나 보고 갑시다. 정비구역의 지정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고 시한 날부터 1년 체크, 1년이 된 날까지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1회 하나에 1년을 포함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388페이지 통과하고 388페이지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고요. 이러면 보지 마시고 시간 낭비니까 쭉 넘어가면 390페이지 보시면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공급액이 나와있죠. 가로 1번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국토개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는 지역 중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아 해당 용도지역 지정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률을 정할 수 있구나. 그래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다가 여기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단도는 100%대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공재건축사업하자라고 정비를 딱 지정하셨어요. 공공재건축사업하자라고 정비를 딱 지정하시면 종이 하나 더 상향 조정됩니다. 2종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땅은 제2종 전용 주거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15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종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했을 때만 이게 중요하냐? 공공재건축사업 이렇게 하십시오.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공공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물 중후시하면 종이 상향 조정돼요. 그래서 제 1종 전용 주거지겠다 지정하면 2종으로 올라가고 2종 전용 주거로 바뀌고 2종에다가 2종 전용 주겠다 이렇게 공공 재건축 사업을 하자라고 지정하면 그 땅은 제 1종 일반 주거로 또 상향 조정이 됩니다.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 200% 이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150% 이하. 여기는 100% 이하. 용률 올라가는 거예요. 1종 일반 주거에다 공공 재건축 사업 하자라고 지정하면 여기는 제 2종 일반으로 바뀝니다. 2종은 250%까지 올라가죠. 근데 2종 일반 주거에다 또 공공 재건축 사업 하자라고 지정하면 그것은 제 3종으로 또 승격이 되죠.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가 올라가요. 300%. 최대한. 3종에다 정하면 여기다 공공 재건축 사업 하자라고 정하면 여기는 준 주거로 또 올라가요. 준 주거는 용적률 500%까지 인정돼 이렇게 용률을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공 재건축 사업 할 때는 기존 거 싹 밀어버리고 종전 세대수입이 100분의 160세대까지 밀어라 얼려라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종을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박스 안에 있는 님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보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이렇게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이렇게 상향 조정됐잖아요. 종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용지를 풀어줬죠. 그때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교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40% 이상 70% 이하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국민주택규모주택, 국민주택규모주택이라는 도시역에서는 85제곱미터가 최고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85제곱미터의 이하 전용면적 그걸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줘라 이렇게 없는 섬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좀 공급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공급할 때 가로 3번 공공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은 국장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평균 건축비만 받고 팔고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로 해라 이렇게. 그리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 그냥 공짜로 바쳐라 이게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한 걸 간주를 하겠다 이거. 가로 4번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 인수 방법에 관하여는 바로 밑에와 같이 하면 되죠. 55조를 적용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건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 되겠고 한참 넘어가면 395페이지 나오죠. 395페이지면 정비사업 시행이 나오죠. 정비사업 시행 이렇게. 이 시행 방법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시행 방법 별표 다섯 개 쳐가지고 잘 정리해서 점수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방법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별로 시행 방식이 있다. 사업별로 시행 방식을 좀 잘 짝지기해서 받으십시오. 자,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의 시행 방식이란 게 방법, 방식 뭐 같은 말이에요.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떠올라야 돼요.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떠올라야 되고. 재건 수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것부터 먼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재건 수업은 이 정비구역, 재건축 사업을 하자라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이 안에 노 불량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 재건 사업은 노 불량식 밀집해 있는 지역, 노 불량식에 해당하는 공동체 밀집해 있는 주택단지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때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됩니다. 정비구역에. 그래서 하는데, 이때 이 안에 있는 아파트 5층짜리 천세대를 철거하고, 천세대를 철거하고 여기다 다시 사업을 통해서 다 밀어버리고 정리하고 대지 만들어서 여기다 새로운 아파트 짓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를 엄청 올리죠. 이렇게. 그래, 여기다 이렇게 천세대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전에 여기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조합원들이 분양시정을 시행자한테 하죠. 시행자가 반드시 정비사업에 의하여 탄생된 대지하고 건축물의 일부인 구분세권을 딱딱 줘요. 이렇게. 건축물하고 대지집을 묶어서 줍니다. 그렇게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분양시정을 받아서 분양시정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을 해줘야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해서 관할 시장 문서한테 가서 인가받아 이 관리처분이 확정돼요. 이렇게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때로는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자, 이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만 허용합니다. 관리처분에 따라 해야 돼요. 관리처분. 아주 중요해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다 이걸 철거하고 땅만 밀어서 땅만 주는 환지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하고 환지 동시에 묶어서 혼용을 해서 할 수 있냐? 혼용 방식도 안 돼요. 오직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때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은 이 사업장이 준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그럴 때만 오피스텔 건설, 공급을 허용하고요. 이때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오피스텔을 재건축 사업자 건설, 공급에 나갈 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요, 이렇게 전체 공급하고자 하는 건축물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이야만 허용된다. 여기까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으로 해라. 넘어가서 보면 오피스텔을 거기다 체크해요. 한 장 넣으면 재건축사업 시 거기다 써놔. 재건축사업 시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적 상업지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중요하고. 이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가능하다. 꼭 아셔야 돼. 재건축 사업할 때 적용합니다. 그때 써놔요. 재건축 사업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뭐냐. 이렇게 똑같아. 여기 재개발 사업도 이렇게 시행자에게 분양신을 받아요. 재개발 사업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토지 소재만 건축물 소재에게 바로 분양신을 받아가지고 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시장수한테 인가받아가지고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 재개발 사업은 주거적에서 상업적 공업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상가를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하나 아니면 그 재개발 정비구역이 있다 그러면 다 밀어가지고 구역정리해서
땅만 딱딱 줘가지고 집을 짓도록 주는 방법. 이걸 환지 공급방법으로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주로 이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 그러나 호원형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아셔야 돼요. 호원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관도 되고 환도 된다. 근데 재건축사업은 뭔만 되냐? 관만 된다. 이거 관. 환지 방법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주광형 개선하면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가 뭐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원형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호원형 방법은 주광형 개선사업 할 때만 가능하다. 꼭 아시고. 호원형 방법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 주광형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등 토지, 주동사 등 이런 공적 주체가 주로 시행자 되는데 그 시행자가 주광형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사업장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그 안에 필요한 정비 기반시설 도로, 공용차 이런 거 있죠? 공동 유용시설, 경로당 뭐 놀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설 새로 설치 확충해 주고요. 그 토의동호 소자가 지네들 주택을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 이걸 약적으로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시행자가 그 구역의 전부 일부를 다 수용해버려, 보상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주택지에서 토의동호 소자에 공급하거나 그냥 대지 만들어서 토지동호 소자 애호자에게 공급하는 수용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분양신을 받아가지고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걸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봉쇄를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하죠. 그리고 땅만 밀어서 주는 인가, 그 환지 방법.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호원형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것들을 시행 방법으로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은 다 되죠. 근데 어떤 사업 할 때는 환지 방법은 절대 안 되냐? 재건축 사업 할 때. 재개발하고 주광경 개선 사업은 환지 방법 되죠? 이런 것들을 눈여보시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할 때 무엇을 건설 공급하느냐 이것도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주광경 개선사업은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부해주고 재개발은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고 재건축사업은 주택, 부대, 봉쇄를 5피트까지 건설, 공부한다 라고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